안녕하세요.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서술형이 잘안 되고, 그래서 학교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이 힘든 친구들이 많죠. 오늘은 독해책이긴 한데, 서술형도 같이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요. 바로 고득점 독해를 위한 중학 구문 마스터인데요. 총 시리즈는 3권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은 중학교 1학년 대상이고요. 이 빨간색은 중2, 보라색은 중3입니다. 이 책은 능률이고요. 제가 능률 회사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항상 보면 자연스럽게 능률 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중1, 2, 3 이렇게 기준을 나누기보다는 이책 같은 경우는 엄청 기초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이 빨간색 책을 추천합니다. 구성이 아주 괜찮은데요. 서술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끔 어떠한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처음에는 보시면 주어 동사 찾기부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긴 문장일 때는 특히 아이들이 주어 동사 찾기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어에는 단순히 짧은 명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 대절, 투부정사, 의문사절 등이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주어가 길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빨리 찾아내는 연습을 할수 있게끔 먼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문장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생판 모르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르는 문장들 속에서 주어를 찾고 해석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가 될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예를 들면 명사와 대명사가 주어가 되겠고, 근데 명사와 대명사는 너무 짧아서 금방 찾기 쉽고요. 동명사나 투부정사구 이런 것들이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기가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독해가 4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는 문제가 일치불일치 문제, 글의 요지 찾기, 주제 찾기, 이렇게 다른 문제집과 비슷한 문제들로 물론 나누어져 있고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핵심이 아니라 그각 문단에서 어떠한 문장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 안에서 주어를 찾고 해석하거나 또는 대신받는 명사를 찾아내야 한다거나 혹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반대로 영작을 하게끔 나와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독해 문제들처럼 주제 찾기나 뭐 글의 요지 찾기 이런 것들도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문제는 서술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죠. 또한 한 챕터 마지막 장에는 항상 서술을 하게끔 각 8문장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 서술형 문제랑 비슷해요. 문장 안에 핵심 단어들이 괄호 안에 나와 있고 그것을 배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을 위주로 독해를 해 나간다면 독해랑 서술형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기를 수가 있겠죠. 또한 이첫 챕터는 주어 찾기이지만 그 뒤로는 목적어, 그 다음 보어, 시제와 수동태, 조동사, 분사와 투부정사, 비교급, 관계대명사, 또 관계부사, 접속사, 가정법 등그 중고등학생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의 핵심 문법들로 유닛이 10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주어 찾기지만 두 번째 챕터는 목적어 찾기겠죠? 그 다음 보어 찾기, 그 다음에 시제나 수동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유닛마다 나눠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문법도 어떻게 보면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유닛마다 어떻게 문장을 이루는지 위주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한 챕터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라서 한 열흘 정도면은 이 책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단기 교재로 사용해도 되고, 혹은 메인 독해집을 하나 사서 풀다가 그 독해가 잘안 되거나 어려우면은 이 서브 독해로 같이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술형과 함께 독해 문제집을 추천을 드렸고요. 모두 화이팅 하세요.